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 10일 주년인 오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는데 액체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고체 연료를 썼다면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 평양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km 정도를 날아가다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도는 3,000km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정상각도로 쏠 경우 5,000km가량 비행이 가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화염 모양과 추진 속도를 토대로 고체 연료 가능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걸리지 않아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순간 추력도 커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 본토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형 고체 ICBM의 재발사를 한미 정상회담 즈음에 또 할 것으로. 북한은 고체 연료 개발과 함께 이동식 발사대, 인공호수에 조성된 골프장, 지하 발사 시설인 사일로까지 발사 수단 다변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사전 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